봅시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렇죠? 공통 단어를 일단 넣어봐야겠죠? 개발하다. 그리고 뒷문장은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조차요. 중급 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까지 도.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조차마저. 요것도 아주 중요한 거. 까지조차마저 도. 이것이 같이 쓸수 있는 건데요. 조차나 마저 마지막 있는 것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더큰 것은 고사하고 더 작은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수용할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관광객을 수용하다. 관광객이 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용하다. 모두 다 받아들이다죠. 받아주다. 관광객을 받아줄 숙박시설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어디서부터까지, 에서까지지만 조차나 마저는 정말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까지라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런데 개발하면 뭐예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거. 개발하는 대신 한셈 치고 한다면 모를까? 개발하는 건 차치하고. 네, 여기서 자 문법을 한번 봐야겠죠. 자 문법을 한번 보면요. 개발하는 대신, 는 대신 아시죠? 앞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 아니면 사람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 그렇죠? 청소를 하는 대신 설거지를 할게요. 는 대신은 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쓸때 쓰죠. 그런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넣고 대신, 그렇죠? 친구 대신 제가 할게요. 그렇죠? 엄마 대신 아빠가,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 대신 설거지를 해요. 그다음에 은셈치고, 요 는셈치고는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는 셈치고. 이거는요, 가정의 의미예요. 실제 지금 한건 아니고요. 앞으로 속을 것 같지만, 네, 가볼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는셈치고는요, 여기서 보통은 셈이 나오면은 셈, 세다. 근데 속, 마음. 요렇게 이런 의미가 될때 셈치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그리고 치고는 그렇다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아도 괜찮아요. 속을 것 같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볼게요. 왜? 모두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런 표현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써보기는 네,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문법 에서 이런 거는 연습을 할 거니까 예, 문법 연습을 많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가볼게요. 예, 속은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속은 건 아니에요. 속을 것 같다예요. 그렇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도 괜찮고 안 속아도 괜찮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개발한다면 모를까 하면 이거는 어떤 사진이나 상황을 가정하지만 뒤에는 반대죠.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준다면 모를까? 엄마가 만들어주면 좋지만 아이가 만들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과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대조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 수 있어요가 아니라 만들 수 없어요가 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만들어주면 할수 있겠지만 엄마가 도와준다면 모를까? 이게 더 좋겠네요. 엄마가 도와준다면 모를까? 아이가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이 됩니다. 앞에 요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어렵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는건 차치하고, 자, 요거는요. 어떤 일을 뒤로 미루거나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는다. 자, 이 예문 볼까요? 유창성은 차치하고 발음부터 고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창성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발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부터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창성은 힘들어요 할 때.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될수 있을까요?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런데 자, 개발하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수용할 숙박 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숙박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라는 거, 다른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라는 건 두 번째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건 차치하고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 개발은 두 번째,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관광객 수용할 만한 숙박 시설부터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로 두고라는 의미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관광객 수용할 만한 숙박 시설부터 확보해 주세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개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대신은 안 되죠. 이 개발하는 대신에 숙박시설을 확보하세요. 그건 말이 좀 이상하죠. 개발하는 건 두 번째로. 자, 개발한 셈 치고는 개발했다고 생각하고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뒤에 거 숙박시설을 확보해요. 말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면 모를까 하면 요건 뭐 그럼 요것도 좀 비슷한가? 안 되죠.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면 모를까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조건이 되진 않죠. 그렇죠? 수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조건이 필요할 때는 은다면 모를까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새로운 여행 상품을 또 개발한다라는 거죠. 있는 관광객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예요. 숙박시설도 없는데 여행 상품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는건 차치하고가 아주 중요한 문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